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왜 고난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 승리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소출물을 얻기 시작하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 두 신은 남신과 여신입니다. 이 둘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요를 갈망하는 것만큼 그들은 신전에서 온갖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예배 의식은 화려하고 극도의 쾌락까지 제공하는 향락이 가득했기에 특히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심한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한번 빗나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조절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화려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외명상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버렸다고 평가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전에 듣고 보지 못한 이방신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지라도 돕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껏 그들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중심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그들은 슬피 울며 여호와께 돌이킵니다. 이후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진정한 회개라기보다 신음 속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신음마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은 다음 19절 말씀처럼 더욱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는 이와 같이 마약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죄라고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며 할수록 하나님의 징계 역시 강하여 짐 또한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의 길은 우리의 신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있음 또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 생각, 내 욕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기보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목숨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